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75페이지 급수설비 오염 방지적인 측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번에 급수설비 오염 원인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그네 가지 예를 들어 놨습니다. 먼저 1번에 저수조의 유해물질 침입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이저수조의 유해 물질 침입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유해 물질을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자, 일단은 자, 이 수조를 탱크를 무엇을 한다? 밀폐를 시키는 거죠. 어, 밀폐를 우리가 해 주는 거고. 그리고 오버플로관이죠. 오버플로관 넘친간이넘친간 자이 말단 부분에는 이 말단에는 우리가 어 이런 방충망을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방충망을 철망 쓰시는 분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 스테인리스 망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해줘서 어, 이런 벌레나 이런 해충 이런 것의 침입을 방지해주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배수의 급수 설비 역류죠. 역류.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배수나 오수의 역류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배수의 역류 역류에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자, 이것은 그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주는가 하면 어 세면기, 뭐 세면기나 우리가 뭐 욕조라든지 싱크대. 자, 이런 데는 토수구에 공간을 두는 방식을 씁니다. 이럴 경우는 토수구에 공간을 둡니다. 공간을 갖다가 두는 방식을 두는 방식을 우리가 채택해서 세면기 욕조에 역류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되죠. 세면기의 그 수도꼭지가 높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면기에 물이 꽉 차더라도 넘친죠 위에까지 공간이죠 그 공간을 두는 거예요 도수의 공간 두고 그다음에 세정 밸브식 대변기 자이 세정 밸브식 자 우리가 대변기의 경우 대변기는 진공 방지기를 두어서 방지하는 거죠 진공 방지기 그래서 어. 어, 역류 방지기라고도 합니다. 역류 방지기. 그래서 백큐브레이커. 어, 자 이것을 어, 이렇게 발음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발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큐브레이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어, 크로스 커넥션에서 생기죠. 자 그러면 크로스 커넥션은 바로 급수관과 다른 목재의 배관을 교차 연결하는 것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크로스 커넥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배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커넥션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이 돼요. 급수관과 다른 배관의 교차 연결, 어, 한 부분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 급수기구의 불비, 불량 결과 오수나 배수가 역출해서 급수를 오염시키는 현상 이것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애다주시고 그리고 이제 배관의 부식이죠. 배관의 부식. 자 이제 배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돼가지고 어 급수가 오염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식에 대해서는 방지 대책이 무엇을 가지고 방지하고 있는가면 이 가지고 하고 있죠. 보통 어, 스테니스강간을 어, 쓴다니 스니스테니스 이런 강간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어, 폴리부틸렌간이죠 PB관이라 하는 폴리부틸렌어폴리부틸렌간을 현재 써고 시면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아파트나 뭐 단독주택을 지을 때 대부분 이걸 쓰고 있죠 PB가 어, 비싸니까 <웃음> 자 <웃음> 가격이 좀싼걸 써야 되죠. 그래서 이 무독성 간인 PB 간 형태, 그래서 폴리부틸렌 간이라고 합니다. 폴리부틸렌 간 형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죠. 어, 문제 이제 일반적인 잔류염소가 있다는 것은, 어, 염소소도로 해서 잔류염소가 있다는 것은 미생물이 어떻게 번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 물탱크를 갖다가 자, 너무 오랫동안 사용 안 하고 존치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잔류염소가 감소하죠 떨어지면서 급수가 오염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보시면 자 음료수 저수탱크 오염 방지 대책이있죠 그래서 먼저 다른 목적의 배관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급수 이의 목적 배관을 어 탱크에 연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탱크에서 자, 부장 오버플로간관의 벌레 침입을 방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얼은 어, 철망 같은 방충망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탱크는 완전히 밀폐하고 다른 물이나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 다량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물 탱크가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 물을 결과적으로 이거죠. 어, 적정히 이제 고가 탱커나 이런 데 저장을 하고 있을 때, 장시간 저장하면 우리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적정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5번에 이제 탱크는 청소 등에 대해서 2조 이상으로 나누어서 파티션을 나눠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물을 갖다 저거 안 해도 되죠. 한 조를 사용하면서 한 조는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소가 다 되어서 교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2조 이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적합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6번에 탱크는 육면에서 보수 점검할 수 있도록 공간 스페이스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는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니까 100cm 이상 공간을 확보해 주고 나머지 기타 오면은 바닥면도 공간을 해야 되는 게그 점을 혼돈하지 않아 그래서 최소 작업 공간이 60cm를 공간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 유입구와 유출구는 대각선 방향 설치하는 것은 자이 겁니다. 고가 수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양수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수조를 기준 잡았을 때 여기가 유입구가 될 겁니다 유입구고 그러면 어 이제 유출구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유출구가 되겠죠 유출구 그래서 이제 유입구와 유출구는 최대한 이 멀리 배치하라는거 대각선 배치하라는 것은 멀리 배치를 하자는 겁니다. 멀리 배치를 우리가 해주자는 겁니다. 자, 이 멀리 배치해 주므로서, 어, 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 오염을 방지하자는 거예요. 물의, 정체. 네. 물의 정체에 따른 어, 수질 오염 방지 개념상 수질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질 오염 방지적인 측면에서 어~ 오염 방지적인 측면에서 아~ 최대한 멀리 이 대각선 배치하라 그러면 대각선 대각선 또는 뭐~ 멀리 배치할 빛방향으로 배치해 주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음료수 땡 그냥 다른 목적의 물을 공급하지 않아야 되죠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음료수 탱크 내에 위생 지장이 없는 도료나 공법으로 우리가 해 주셔야지 수질 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이제 배수의 역류에 대해서 해 놨죠. 자, 보통 여러분 배수의 역류는 단수시 급선의일시 부압이 형성이 되었을 때 자, 변기 세정 밸브에서 우리가 거꾸로 흐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진공 방지기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 진공 방지기 했죠, 버클 브레이크. 자, 그래서 이거는 어, 보통 어, 일반적으로 2차 측에다가 설치합니다. 밸브를 기준으로서 어, 급수관 쪽이 1차 측이고 그리고 예를 어, 들 어, 변기 쪽이 2차 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는 2차측 하류측에 설치를 하는 게 하류 하류측 2차측에 설치해서 역사이펀 작용에 의해서 오수가 역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역사이펀 작용에 의해서 오수가 역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공방지기 버큐브레이크를 우리가 설치를 해 줍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급수 배관 시공상 주의상 개념이 나옵니다. 급수 배관 시공상 주의상에서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뭐 제일 먼저 자 배관의 구배 개념이 나와요. 자 현재 여기 물탱크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물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물이 어, 행주 주간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배가는 자, 이렇게 내려가야죠? 물이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행주 주간. 그래서, 어, 이것은 선하양 구배로 처리를 해주면 된대그 갑니다. 선하양 구배. 그래서 앞을 내려주는 구배로 하자는 거죠? 선하양 구배. 그래서 이것을 앞을 내려준다라고 표현합니다. 앞내린구배 이렇게 칭해도 됩니다. 앞내린구배 그리고 뭐 하양결기 이렇게 칭해도 됩니다. 하양결기 이걸 해서 물이 내려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각 층에서 우리가 이 수평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각층이 수평 간에 대해서 각층의 수평 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각층의 이 수평 지간에 대해서는 자 물이 자 이렇게 들어가서 공급이 되야 어 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배수 밸브 드레인 밸브를 열었을 때 배관 속에 물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어요. 야 그래서 각층의 수평 간에 대해서는 이것을 선 상향 구배로 하겠다는 겁니다. 선 상향 구배. 그래서 이것을 어 앞을 올려주는 구배라 해서 아볼린 구배 이렇게 칭합니다. 또는 상향 결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상향 결기. 그래서. 받으시고 그러면 이 구배를 두는 목적은 이거죠. 이 배관 속에 물을 완전히 배제해야지만 우리가 수리나 점검시 편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기가 정체가 안 돼요. 자 구배가 없게 되면 어, 평평 자 수평으로 그냥 이렇게 구배 없이 배관하면 어, 배관 도중에 공기가 정체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면 공기가 정체되면 유속의 흐름을 저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기를 제거도 해주면 공기가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제 배관을 점검 수리할 때 물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경사 구배를 둔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77페이지 밸브에서 공기 빼기 밸브가 나오죠. 자 공기 빼기 밸브 하면 기억하실 것이 에어벤츠 밸브 인 공기 빼기 밸브 자 이거는 굴곡 배관이죠 굴곡 배관이나 뭐 이렇게 쓸수 있고 뭐 아니면 ㄷ자 배관 이렇게 뭐 우리가 쓸 수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 공기가 정체되기 쉽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 공기 빼기 밸버를 설치해서 자, 공기를 갖다가 에어를 제거하며 제거를 함으로써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거죠. 물의 흐름 원활 목적으로 어, 공기 빼기 밸버를 우리가 두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지수 밸버가 나오죠. 지수 밸버 자, 이 지수 밸브는 자 분기점에서 자 국부적인 단수나 수량 수압을 조절하게 설치된 게 지수 밸브죠. 쉽게 물을 수도 없이 키는 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면기 아래도 밑에 돌리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지수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밸브는 이런 분기점 등에서 분기점 등에서, 그래서 이제. 국부적인 단수라든지 국부적인 단수나 아니면 수압이나 수량을 수압이나 수량을 조절할 때 어, 수량 조절에 사용되는 밸브를 지수 밸브라고 칭합니다. 다시 쉽게 물을 수동시킬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구분점에 두고 특히 1 번은 잘 기억을 해놓십시오. 으 자, 그리고, 어, 워터헤마 숙격작용에 대해서 잘 기억해 놓으시고, 워터헤마 숙격작용. 자, 숙격작용 워터헤마는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속의 흐름을, 어, 급정지해서 생기는 거죠. 충격파가 오는 것이 바로 숙격작용 워터헤마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수전이 이렇게 있었어요. 수전이 있을 때 물을 싹쓰는데 자, 이것을 극히 탁 따는 게 퉁퉁 소리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 여러분들 뭐 욕실에서 물을 사용하는데 자꾸 주변에 퉁퉁퉁 소리 나죠. 그게 바로 워테마 습격작용이에요 그러면, 자, 물이 유속과 수압을 가지고, 유속이 크고, 수압이 큰 상태에서 오고 있는데 이걸 탁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퉁! 워터, 물이 와서 햄마질 한다고 해서 워터, 햄마, 이렇게 칭하는 거죠. 숙격작용이에요. 그러면, 이, 어느 경우에 이런 숙격작용, 워터, 햄마가 잘 발생하는가 하면 이거죠. 자, 수준을 급속히 여다들 때 생깁니다. 생기면서 유속이 빠를수록 잘 생깁니다. 그리고 수압이 클수록 잘 생깁니다. 그리고 강경이 작을수록 우리가 습격장이잘 생깁니다. 그리고 굴곡 배관을 했을 때이 습격장애가 잘 발생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방지 대책이 되는 거예요. 유속은 느리게 하고 그리고 수압은 작게 하고 강경 크게 해주고 될수 있는 직선 배관으로 설계해 주고 그럼 모든 대책을 다 수립하면요. 물안 나옵니다. 왜? 강경 크게 했죠. 수압 약하게 만들었죠. 유속 느리게 했죠. 이러면 공급이 안 되죠. 여러분들도 이제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해야지 공급되는 거죠. 일정에 그런데 수압 떨어뜨렸지. 맞죠? 유속 느리게 했죠. 이러면 실제는 물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일정한 수압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구류 가까이에다 이제 공기 실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이 에어 챔버를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네. 에어 챔버, 공기실에 그냥 공기를 둔 공간이다 이거니 에어 챔버 배관에다가 그러면 에어 챔버가 바로 워테마 수격작용 방지 개념이죠.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워테마 아, 이제 에어 챔버를 기구류 가까이 설치해서 그 충격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돼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플러시 벨버나 세정벨, 그리고 요새 이제 여러분들 수전이 복합 수전이 원타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잘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탁 닫잖아요. <laughs> 탁 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기면 어떻게 하시는 이렇게 하면 돼. 자꾸 생기면 서서히 이렇게 탁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압 밸브를 사용한 왜 발생하네? 감압 밸브는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가 무슨 밸브다? 감압 밸브입니까? 그럼 감압 밸브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이 수격 작용이 생기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어, 압력이 감압 밸브 기준으로 압력 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 고층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고층 건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해서 물을 내려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문제점이 이거죠 여기서 이제 쪼닝을 한다니까 어 이거 건축물이 너무 높아 현재 이게 어 60m 짜리에요 물땡는 밑에 그러면 어~ 여 여기는 어, 위에서 떨어뜨리면 얼마만큼 받습니까 어~, 어자 바로 어, 엄청난 수압을 받게 되죠 60m 떨어진 폭포에서 맞는 수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층부에 너무 수압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 주관에다 가마 밸브 설치하면 여기다 이제 가마 밸브를 딱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가마 밸브 압력을 줄여서 공급을 해주게 되면 여기는 압력이 크잖아요. 여기 압력이 작잖아요, 팍 줄이니까. 그러면 여기 압력 차이에서 워터마 숙격 작용이 생깁니다. 이 감압 밸브 사용하면 숙격 작용이 생기는데, 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수격 작용 방지용 감압 밸브가 개발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 처음에는 잘 들어요. <laughs> 이 오래되면 또 고장나요. <laughs> 그래서 처음에는 오, 안 생겼는데 어, 어느 때 어, 일정 기간이 흘러가니까 뭐가 된다? 습격장이또 발생합니다. 어, 왜 무한정 쓸수 있는 게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어? 이거죠. 차한번 충전하면 계속 가면 어, 전기차 끊대 줄겁니까 배터리 다 되죠. 어? 그거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 가마벨보도 처음에는 어, 이제 방지용 가마벨보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흘러가면 뭐 품질에 대해서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차를 빼도 다 틀리는 것처럼 밸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좀 해두시고 그러면 어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죠. 이제 수격작용하고 이제 수주분리. 자이 수주분리 현상은 수주분리 현상이라는 것은 이것을 수주분리라고 합니다. 물의 흐름의 끊김 현상이에요. 물의 흐름의 흐름, 물의 흐름의 어, 물의 흐름의 끊김 현상, 물의 흐름이 끊기는 현상, 끊김 현상에 중간에 도중에 탕탁 끊기는 현상이 바로 수주 분리 현상입니다. 그러면 수주 분리가 생기면 물의 흐름의 끊김 현상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워테마 숙격 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수주 분리가 발생하면 워테마 숙격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슬리버적인 측면 슬리버 뭐 슬리버는 이걸 명심하시면 돼요. 자 바닥이나 벽에 간통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뭐 벽이 있든 바닥이 있든 자, 이것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배관이. 이것을 간통해서 뚫고 지나갈 때, 어, 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매번 아파트, 자, 어차 분이 사 왔는데, 에어컨 설치한다고 계속 뚫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미리, 어, 간을 묻어두는 겁니다. 미리 간을 묻어두면, 이것이 이제 설리버가 돼서, 간을 묻어두면 교체하기가 편하겠죠. 교체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어~ 슬리브는 바닥이나 벽에 간통 간통하는 부 분에 우리가 슬리브를 미리 묻어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간의 교체를 편리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예로 에어컨 실내기하고 실외기를 어동파이프동관으로 연결해야 되죠. 그때 이 슬리브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어? 기억해 두시고 최근 아파트는 하나의 실외기 가지고 자 실내기를 두개세 개까지 가동할 수 있죠. 그래서 어 방에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는 큰 방까지 이렇게 아 어, 슬리브를 설치해 놨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거실 쪽에만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4번에) 방동 방로 피복 개념이 나오죠 자 방동 방로 피복은 겨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방동 피복이에요 뭐 대표적인 예로 이걸 연상하시면 되죠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보시면 간에 피복이 되죠 그런 것은. 방동 피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실내에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욕실의 천장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배관이 보이죠? 그것이 바로 피복을 해놨죠? 그런 것은 방로, 결로를 방지하긴 피복이다. 보면 되죠? 방로 피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장 속의 배관은 사실상 어, 여러분들, 욕실 천장 속에, 어, 을, 어, 자, 동, 동해를 입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아야 됩니까? 그 화장실 욕실, 욕실에서 샤워를 어떻게 해요? 울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방로피복은 천장 속의 배관이 방로피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압시험 개념. 자, 수압시험은 어, 보통 이렇게 수압시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관공사가 완료가 되세. 그러면 이 급수 배관공사 배관공사 완료가 되면 먼저 수압시험을 먼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 수압시험은 뭐 다음과 같이 하면 되죠. 자, 수도 직결 방식일 때는 어,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수압시험은 자, 수도 직결식일 때, 수도 직결 방식일 때는 자, 1메가파스칼이네. 1메가파스칼 1mPa 압력을 가해 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탱크 뭐 고가 탱크 방식이죠. 이런 탱크나 이런 방식들. 자, 탱크나 거기죠. 어, 급수관의 경우는 자, 이 경우는 어, 최고 사용 압력에 뭐 1.5배로 해준대,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하대. 최소 기준은 0.75 메가파스칼입니다. 최소는 0.75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해서 수압시험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압시험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한다? 피복공사가 이루어져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규정은 바뀌었으니까 바꾸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관에서 뭐 상향배관, 상향식배관법, 해양식배관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하향식배관법을 쓰고 있는 건 고가 탱커만 하향식배관법을 쓰고 있어요. 나머지는 상향식배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이나 자, 펌퍼 직송 방식, 압력 탱크 그 방식은 상향, 아, 우리 급수배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징이 반대가 돼요. 장단점 그래서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누굴 기억한다? 하나짜리. 하향 급수배관법. 하향식 배관법을 공부합니다. 고가 탱크가 하향식 배관법이에요. 그러면 하향식 배관법의 장점은 급수압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점검 수리가 불편하다는 것이 바로 하향식 배관법의 단점으로 작용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향식 배관법은 반대 개념이 돼요. 그러면 일반적 상향식 배관법은 점검 수리는 용이합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작용되는 것이 급수압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드 급수 방식은 일반 분기 방식에 비해서 자, 이건데, 일반 분기 방식을 따가지고 하게 되면, 다른 수전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유량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급탕 예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개별식 볼러가지고, 각자 아파트에서 물을 데워서 쓴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 자, 보통 보일러에서 가까운 데가 어딘가를 기억합시다. 주방이잖아요. 주방이 좀더 가깝죠? 보일러실 그런데 욕실까지는 더먼 경우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주방에서 물을 쓰게 되면, 어, 욕실에 물의 수행이 확 줄어들죠? 그런 것은 헤드급수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분기 방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헤드급수관 방식을 쓰게 되면, 어, 유량의 영향을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샤워를 할때 주방에서 물을 쓰더라도 유장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 바로 헤드 급수배관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헤드 급수 방식을 쓰게 되면, 어, 다, 탁 이구의 영향을 적게 받지만 단점은 이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배관 일일이 하나씩 다 따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 이구 급수배관법은 일반적으로 저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싱크대 밑에 보면 난방의 분배기처럼 하는 거예요. 난방의 분배기에 보면 여기 자 거실 완투 이죠? 침실 완투 쓰리 이렇게 나가자 그것처럼 우리가 어 해주는 배관법이 헤더 급수 배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급탕 설비 부분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